예약부터 관람 부탁드릴게요. 한번 우리 행무새의 설명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앙컴플란에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우리 앵무새 친구들에 대해 알려드릴 주피터 호기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우리 앵무새도 발을 들어서 깜찍하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데리고 나온 이 앵무새는요, 360종의 앵무새 중 크기가 가장 큰 히아시스 등가이고, 저희는 하늘이라고 부르는 친구이고요. 하늘이는 올해 8살이 된 남자 친구입니다. 네, 우리 앵무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말도 따라하고, 뿌리도 굉장히 커다랗고요. 또 화려한 깃털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러한 냉무새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아까 우리 앵무새 말을 따라한다고 해주었는데요. 우리 하늘이도 말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말로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인사. 인사. 들었나요?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마이크에 대고 인사. 네, 안녕이라고 또박또박하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네, 이번에는 어른분들께도 인사를 한번. 네,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라고 아주 예의바르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아까 우리 어린이 친구가 하늘이가 무엇을 먹는 걸 보고 발톱을 뜯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잣이에요. 잣 알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잣 본 적 있어요? 네, 알아요. 잣 어디 있죠? 보통 식혜나 수성도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잣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앵무새들은 이렇게 껍질이 있는 잣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벌레도 먹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앵무새들은 잣이나 아몬드, 마카다미아와 같은 견과류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사과, 포도, 배와 같은 과일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는 견과류가 있는데요. 크기가 요만하고 굉장히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견과류. 혹시 생각나는 견과류 있으세요? 맞아요. 호두예요. 사람은 호두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맞아요. 기계나 망치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호두의 딱딱한 껍질을 부셔서 먹곤 하죠. 그렇다면 그런 도구가 없는 우리 앵무새 친구들은 호두를 어떻게 먹을지 한번 볼도록 할게요. 하늘이, 호두. 보셨나요? 네, 이 커다랗고 딱딱한 호두를 한 번에 부셔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앵무새의 뿌리는 굉장히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딱딱한 호두도 한 번에 부술 정도로 강력한 뿌리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 예쁘게 생겼다고 만지려고 사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좋아서 이렇게 손이 호두처럼 크게 닫힐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앵무새 친구들은 예쁘게 눈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하늘이가 맛있게 호두 먹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사용해서 아까 호두 알맹이를 쏙쏙쏙 골라먹고 있는데요. 네, 호두 골라먹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맞아요. 무슨 색깔의 혀가 있죠? 사람과는 다른 검정 색깔의 혀가 있습니다. 앵무새들의 혀는 앵무새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종에 따라서 검정색이나 회색깔, 분홍색깔의 혀를 가지고 있는 앵무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번에는 앵무새의 발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무엇을 사용해서 먹죠? 손을 사용해서 먹죠. 앵무새는 그럼 무엇을 사용해서 먹을까요? 맞아요. 대답이 굉장히 다르시네요. 발을 사용해서 먹죠. 이렇게 앵무새의 발은 사람의 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맛있는 호두를 먹을 때도 이 발로 꽉 쥐고 먹기도 하고요. 나무에서 나무새를 이동할 때도 이 발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 인사를 하거나 또 안무를 할 때도 이 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앵무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늘이 아까 올해 8살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있을까요? 그럼 남은 시간도 아포스트라는 일상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다가 주길 바랄게요.